오늘도 쉴 시간을 켰어요, 리사. 야, 너 내일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? 그리고 너 지유에서 왜 지유로 바꿨냐? 설마 나 따라하는 거임? 아, 그래, 알겠어. 오해해서 미안. 야, 근데 나 이번 주에 소개팅 나가기로 했다. 뭐냐, 그 비꼬는 말투는 나 소개팅 하면 안 되냐? 그런 거였어? 미안. 근데 소개팅에 성공하려면 어떤 옷 입고 나가게 할까? 센스쟁이 니가 코디 좀 해주랑. 오, 역시 지윤은 나의 짱친이야. 내가 잘 되면 너한테도 친구 소개시켜주라고 할게. 당근이지.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거 말하잖아. 이 정도 신주하는 기본이지. 아니, 봄이 아닌 귀여운 이미지의 노란색은 무슨 색이 좋을까? 뭐? 옷을 빌려준다고? 너무 고마워. 뭐 심플하긴 하네. 이런 게 꾸안꾸 스타일이구나. 내가 눈치 코치가 빠르긴 하지. 그럼 하의는 뭐 입고 나갈까? 상의가 심플하니 좀 화려한 스커트? 그렇구나. 남자들은 치마 입은 여자를 극혐하는구나. 너무 고마워. 귀신한 나의 진정한 찐친이야. 청바지? 이건 좀 그렇지 않냐? 무시하다니,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저런 찢어진 옷은 처음이라서. 하긴 우리 오빠 청바지도 찢어진 게 있긴 하지. 고마워, 친구야. 내가 성공 스토리 들려줄게. 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소개팅하고 돌아온 집보입니다. 실시간 켰어요, 우리사. 많이들 들었어요. 모르는 번호인데? 집보야, 엄마다. 엄마? 엄마가 왜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시죠? 진정 보이스피싱이구먼. 엄마가 핸드폰 소리를 맡겼는데 그만 카드를 놓고 와서 엄마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번호 좀 불러봐. 누구냐, 넌안 속는다. 에구, 우리 딸 역시 교육을 잘 받았구나. 근데 이건 지금 눈만 먹거든. 엄마 바쁘니까 빨리 불러.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? 크크. 엄마 지금 진지하다. 좋은 말할 때 번호 불러라잉. 뭐야, 진짜 이거? 목소리는 확실한데. 그럼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? 피자 스크루 와플 대학. 어떻게 알았지? 아니야, 우연일 수도 있어. 그럼 제일 어려운 문제, 현재 내 남친 이름은? 지난번 소개팅에서 차이고 없어. 인증이 완료되셨습니다. 엄마, 번호 불러드릴게요. 아, 쌩이 오랜만. 에휴, 나가기 귀찮은데. 에?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지? 그래, 코로나 때문에 못 놀았으니 한번 놀아야지. 근데 귀찮다. 아, 알겠다고. 지금 옷 입고 나갈게. 입는 거 귀찮은데?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할까? 헐, 뭐야, 얘 진짜 속마음 있는 거임?
안 되겠다. 오늘은 귀찮아도 그냥 나가서 놀아야지. 지금 다 입었어. 집토공원으로 가면 되지? 이영이 형 알겠어. 지퍼공원에서. 집순이들의 특징. 나가기 귀찮아하지만 막상 나가면 엄청 재밌어한다. 여러분, 저는 오랜만에 신나게 놀다니 너무 힘드네요. 실시간은 내일 다시 켤게요. 그럼 전 이만.